아침 일찍 미용실을 찾은 별. 뭐야? 미션이에요. 이삐예요 이거? 미션이에요. 이게 뭔데요? 만복이요. 만복이? 네. 아,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오케이. 곧바로 경보를 시작하는데요. 매니저 오빠, 나 지금 머리 하는 거 못 움직이니까. 자, 세연 씨가 이거 달고 자 옆에서 뛰고 있어. 제자리 걷게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뭐 매니저 시켜갖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니 머리 하는데 이렇게 제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샵에 네.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행동을 거쳐갔어요. 그냥 김세롱 씨. 여기 있잖아. 어딨어? 김세롱. 김세롱. 어머 세롱이 어머님이 오셨어요. 맞아 맞아. 세롱아. 왜 이래? 자, 자. 내가 사춘기, 아직 사춘기여서요. 사실 제가요, 메이크업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저 21살 공근영 씨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 여동생이에요. 네, 그 사람. 아, 국민 여동생이세요? 군밭에 나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맥겨야지.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뭘. 오, 진짜 치사하다, 지금. 그치? 어떻게 이러냐? 언니가 이거 지금 만복이 만복 채우는 거 하거든. 어 지겨워 지겨워. 계속 이렇게 뛰어야 돼. 내기지도 않고 막 뛰라지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래. 동생이 지금 언니 위해서 대신 좀 해주세요. 저요? 네 대신 해주세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저도 연예인이잖아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